우와, 이거 벌써 왔네? 어, 대박! 얼른 조립해야지. 지금 바로. 와, 대박이다. 오, 너무 좋아. 어? 맞나? 짜잔! 어때? 아니, 이게 다 뭐야? 대박이지? 와, 왜 이렇게 좋은 걸 샀어? 게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번에 와. 플렉스 됐잖아. 와, 최고다. 얼른 조립하고 싶어. 그러면 조립을 해볼까? 응, 좋아, 좋아. 자, 이게 메인보드라는 부품이고 여기에 CPU랑 메모리라는 부품을 꽂을 거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CPU를 먼저 장착을 해보자. CPU? 이게 CPU라는 부품인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사실 머리 정도? 해당하는 되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거든. 오. 그래서 조심해서 잘 끼워야겠지. 알겠어. 먼저 근데 CPU를 끼기 전에 여기 메인보드에 보면 CPU 소켓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걸쇠를 빼서 한번 열어보자. 이거를 빼서. 오, 얘도 올리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CPU의 양쪽 옆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 그치? 이 홈이 있고 CPU 소켓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에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이렇게 얘도 안으로 넣고. 아, 뭐야?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아, 진짜 나 잘한 거야? 그럼, 소질이 있네. 오케이. 인텔 CPU 말고도 AMD CPU가 있거든. 이거는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은 CPU에 보면은 여기 안쪽에 삼각형 모양이 있잖아. CPU 소켓에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이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거든. 오, 진짜 여기 있네? 응.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고정을 하면 되지. 오, 됐다. 그리고 나서 걸쇠를 닫아주면 돼. 밑으로. 오, 된 건가? 아니, 이렇게 걸었죠. 오케이. CPU를 꽂았으면 다음으로 메모리를 한번 꽂아보자고. 여기 있는 부품이 메모리라는 건데 CPU를 꽂았던 소켓 바로 옆에 보이는 이 두 개의 기다란 소켓이 바로 메모리 소켓이거든. 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여기에 푹 파여져 있는 홈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이쪽이구나. 꽂아서 넣으면 돼. 이렇게 이거 맞춰서. 그렇지. 딸깍 소리가 날 때 한쪽을 먼저 눌러서 딸깍 소리가 나고. 그렇지. 오, 나머지 한쪽도. 옳지. 뽑고 딸깍 딸깍. 얼. 훌륭했다. 그 다음에. SSD라는 저장 장치를 여기다 한번 장착을 해보자. 여기 보이는 이 저장 장치가 SSD라는 건데 이 제품은 재밌게도 요런 그 가이드를 따로 제공을 한단 말이지. 자, 여기에 이 가이드 부분에 여기 보면은 한번 톡톡톡 쳐봐. 그치. 이게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방열판이 있거든. 이게 고정이 돼 있는데 드라이버로 일단 이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소켓에 M.2 슬롯, M.2 SSD를 끼고 다시 방열판을 덮을 거야. 아, 이걸 나사를 풀러서 안으로 넣고 다시 조립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는 PC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 서플라이. 진짜? 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네, 그럼?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케이스에 장착을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케이블을 먼저 필요한 케이블만 한번 딱 꽂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와, 케이블 이제 다 꽂았네? 이 상태에서 이제 믿기만 하면 돼. 아, 내가 넣어볼게. 네. 됐다. 자, 여기서 나사를 조이면 되는 거지. 아, 그래?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케이스 안에다가 아까 조립을 했던 이 메인보드를 꽂아볼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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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운데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여기에다가 나사를 꽂아주면 돼. 자, 다음으로 수냉쿨러를 설치를 해볼 거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요 가이드, 인텔 CPU에 맞는 요 가이드를 뒷면에 이 네 개의 구멍이 있잖아. 여기에다 꽂아주면 돼. 네 군데를 꽂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 안쪽에서 내가 일단 나사를 조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저 가이드 부분을 고정을 했으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수냉쿨러를 장착을 해볼 거야. 이 부분을, 라디에이터 부분을 상단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밑으로 이쪽에? 꽂아서 또 나사를 조일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고정을 시켜보자. 자, 라디에이터를 상단에다 설치를 했으면 그 다음으로 CPU 쪽에다가 이거를 그 히트 스프레더를 넣으면 돼? 그렇지.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케이블을 먼저 꽂을 거야. 이 제일 크게 보이는 이 케이블 있지? 이게 메인보드의 가장 중요한 메인 전원 케이블이야. 그래서 이 케이블을 여기다가 꽂아주면 돼. 꽂았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CPU 쿨러 있잖아. 여기에다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이야. 여기에 요 핀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여기 있잖아. 요 헤더 부분에 요렇게 꽂아주면 돼. 자, 됐다. 그렇지. 나머지는 일단 좀 복잡하니까 내가 몇 개만 꽂아볼게. 이 CPU 위쪽에 보면 쿨러를 꽂는 헤더들이 있거든. 여기에다 꽂아주면 돼. 핀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꽂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꽂을 게 진짜 많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꽂을 차례야. 근데 그래픽 카드가 이제 게임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거든.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게임을 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요 그래픽 카드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지? 필승. 그치? 난 옆에 영어 있길래 영어인 줄 알았잖아. 그치. 이게 필승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에이수스에서 한국 전용 모델로 나온 제품이야. 오. 신기하지. 요즘에는 라이저 카드라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 슬롯에다가 먼저 꽂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요렇게 꽂을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꽂는다고? 그렇지. 그거를 먼저 여기에다가 여기 홈 부분에 맞춰서 딸깍 소리 나게. 라이저 카드 안에 보면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이거? 볼트 같은 게 있지. 그렇지. 그거를 여기다가 넣고 살짝. 됐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를 꽂고 나서 나사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야? 나사로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야.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꽂으면은 이쪽에 슬롯에 맞춰서. 역시 이쁘지? 이렇게 보니까 벌써 다 된 것 같은데? 다 됐어. 근데 아직 하나가 빠졌지. 요 8핀짜리 전원을 자 꽂으면 되고. 그래픽 카드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밑으로 처질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지. 됐다. 끝. 자, 이제 조립이 다 끝났네. 와, 완성. 그러니까 근데 아직 중요한 게 남았지. 뭐야?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오, 왜지? 완성했는데? 왜냐면은 잘 켜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조립은 잘했고 케이블은 빠진 게 없는지 마무리 단계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 눌러봐. 켜졌나?
오! 너 성공이야? 그러니까. 오, 대박, 대박. 오, 나름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 나 잘했다. 자, 오늘 조립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생각보다 할만했다? 할만했다? 그건 선생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그러시구나. 나 지금 게임하게 얼른 가. 이제 볼일 끝났다고. 아니, 알바비라도 좀. 아, 게임하고 싶다.